오빠, 나 시험 버리고 보려고 왔어. 빨리 가, 시험 공부해. 뭐 하는 거야? 안녕. 금방 와. 오늘 연습을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Your music is always 땡큐. Try my best. 금방 와. 오랜만에 키죠? 얼마만에 키는 거지? 얼마나 됐지? 나 라이브 켠지? 오랜만이야. 자기 전에 태근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 라이브 켜줘서 고마워. 고마우면 아직 잘 생각하지 마.
Your voice is so relaxing. Thank you. What did you eat? I have eaten not. I have eaten yet. 寒いですか? 한국과 めっちゃ寒いよ。 めっちゃ寒いんだよ。 日本も 多分今頃寒くないかなと思うけど。 Your English is really good. Try my best. 목소리 안 좋은 건가요? 아니야, 안 좋은 게 아니라 방금 막 연습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그리고 있어요. 제가 팬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漢字가 와からないから 漢字抜いて ひらがなと カタカナで 書いてください. 태근이 얼굴 언제쯤 볼 수 있으려나. 그러게. 얼굴 8개월 남았을걸 이제? 9개월 좀 안 남았을걸? 아니 그 뭐시냐 그 이제 복무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하도 올려가지고 오늘이 273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네. 8개월 좀 더 남았네. 그래도 1년이 지났어, 벌써. 금방와. 인기 됐어요. 니온구 음악구 났다네. 음악구 났대루? 탑은. 上手くなってるかなと思うけど 確かに上手くなったよって言うことはまだ足りないから 上手くなっているよ 벌써 2020년도 지나가고 있네 그쵸? 진짜 시간아 눈치껏 잘하자 무슨 연습했냐고? 노래 연습? 제가 노도 했기? 했기다요 심파 시나이데 모이요 제가 요즘 요즘이 아니지 좀 됐지 소리를 되게 열심히 바꾸고 있어요. 제가 내보지 않았던 소리들을 내고 있어서 소리를 바꾼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더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오래오래 노래하고 싶어서
요즘 비행운을 읽고 있는데 비행운 재밌더라고요. 졸리지만 라이브 끝날 때까지 버틴다. 자기만 해봐라. 그리고 요즘은 그 미드를 정말 많이 보는데,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가수가 있어요. 빌리 포터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제 그 가수가 미국에서 뮤지컬 공연도 많이 했고, 뮤지컬 배우로서도 되게 유명한 배우가 되었고, 근데 그 배우가 포즈라는 미드를 찍었는데, 포즈라는 미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포즈라는 미드를 보면서 가운데 빌리 포터가 노래하는 걸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뭐지? 그 별나도 괜찮은가? 이제 별나도 괜찮아? 별나도 괜찮아였던 것 같아. 별나도 괜찮아를 봤고, 웹툰은 안 봐요. 제가 만화를 투니버스 말곤 잘안 봐서 Drinking some water to soothe your 네. I hope you have a good night. Thank you. Leo, are you happy for Christmas? 아. I'm making Christmas tree tomorrow. 저 내일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거예요. 내일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25일 날 트리 만든 거 보여줄게요. 첫눈 오는 거 봤는데 그게 첫눈은 아닌데 내가 보는 게 첫눈이지 뭐. 눈 오는 거 봤어. 투니버스 광고가 어딨어? 투니버스 광고가 어딨어? 사진 약속할게요. 지금 트리도 와 있고, 내일 만들 거야. 미세떼. 맞아, 축구랑 아쿠떼. 아시다 축구떼. 크리스마스니 미세요 까나 또 뭐요? 아, 트리 조그만 거. 크지 않은 거 있잖아요. 크지 않은 걸로 하려고요. 이게 되게 화면이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이 저는 원래 핸드폰 잘 바꾸거나 그러지 않는데 핸드폰을 바꿨어요. 아이폰 12로 뭐12 프로 원래 큰걸 좋아해서 12 프로 맥스인가? 그게 나오면은 바꿔야지 했다가 핸드폰에 뭐 영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잘 끊기고 막 튕기고 이래서 근데 이제 핸드폰이 전화가 와도 안 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그냥 있는 걸로 바꿨어요. 근데 전에 쓰던 것보다 좀 작아서 무슨 색 했냐고? 파란색. 근데 사람들이 놀리던데 파란색. 봉달 트럭 색깔이라고. 용달 트럭 색깔이라고. 난 프로 아니야. 나 그냥 아이폰 12야. 용달 블루라고 하더라.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굳이 핸드폰까지 그렇게 막 그런 편 아니라. 근데 핸드폰이 끊기지 않아서 너무 좋아. 그 전 핸드폰 자꾸 튕겨서 아마 라이브 하면서도 계속 튕겼던 이유가 그것 때문일 거야. Where are you? I'm home. 'I don't understand, but it's like I understand if you get it.' 'I changed my phone, my cell phone.' 오카상니 후레젠토 아게루. 오카상니 오카상 보쿠노 탄조비니 오카상토 오토상니 프레젠토 아게 마시타. 메차 다카이 코토데 메차 다카이 코토데 프레젠트 시마스 시마시타. 플리즈 세이 썸띵 인 스페니쉬 라이크 디아모 디아모. 뮤지컬 좋아하는 넘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좋아하는 넘버. 1호 공부 어떻게 했어요? 1호 공부 수업 받았지? 맞아. LA 뉴욕 맞아요.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었어. 영어는 문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운동도 못하니까 집에서 운동하고 타바타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컬 수업 받고 있고 영어 수업 하고 있고 그리고 곡도 많이 써놨고. 타바타라고 치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타바타 힘들지? 힘든데 자꾸 끊겨. 힘든데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생각이 나 저퉁이에 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노래가 왜 이렇게 끊길까? 노래 듣지 말라는 말인 것 같은데. 넌 읽어줘야겠다. 오빠 잘 지내나요? 14살에 처음 입덕해서 벌써 21네요. 같이 덕질하던 우리 이모는 20대였는데 벌써 아이가 둘 엄마가 되었고 미래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인데 목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나려 그래요. 그치? 나도 그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그래.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치, 나도 23살에 데뷔해서 31야. 그치, 오빠가 벌써 31라니 말 안 해도 알거든. 멀어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버린 그때 생각이 나 저퉁이에 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미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영화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오래 머물러 주어서 고마워. 이 말이 뭐라고 이렇게 어려웠을까. 동지애를 느끼는구나. 1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는데 30살 전에 새로운 거 배워보고 싶어서 무작정 퇴사하는 건 맞나 아닌가 싶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걸 정말 하고 싶은 거면 해야지. 일하기 너무 싫어. 덕질만 하고 싶다. 취업이 안 돼요. 지원서만 30장 냈는데 취업시켜줘 세상아. 그러면 50장 내고 100장 내. 150장 내고 200장 내. 계속 두드리면 열릴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래. 노래가 안 나와. 우리 집 와이파이가 느린가? 눈물이 나.
아, 정말. 엄청 끊긴 나 노래. 크리스마스니까. 그러니까 눈치 좀 챙기라 그래. 눈치 되게 없네. 어, 얘도 끊기네. 너 왜 그러는 거야? 눈치 없네. 와이파이 파업했네. 한 대 때리자. 누굴 때려야 돼? 어, 레오님이다. 킨지가 언젠데. 기계는 때리면 말 듣지 않을까. Merry Christmas. 눈치가 진짜 없네 얘가. 때 이르노와 달에 우타 때 이르노와 달에. 아. 정말 눈치 진짜 없다. 잠깐만 와이파이를. 이게 라이브 와이파이랑 같아서 그런가 해서 끊었는데. 어, 그래도 안 되네. 아, 라이브 그만하라는 얘긴가 보다. 이 정도면 라이브 그만하라는 거지. 나 지금 데이터 쓰고 있어. 바꿨어. 스피커 당장 때려 부시기에는. 아, 저 스피커는 부실 수가 없어. 미안. 미안하다. 이카나이데. 제목 이거 효신이 형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예요.
Christmas. Bring it for my you and rewards. Let's stop all the fight, yeah. Merry Christmas. すごく会いたいって会いたいんでしょ。僕も同じだよ。시작됐다. 저 요즘 도니 스웨이의 For All We Know 12월 꿈의 밤을 듣고 가위바위 할까?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꿈을
안 나오네. 믿을 수 없는 꿈을 느끼네.